충선왕이 7개월 만에 폐위가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의 전성기 리즈 시절은 그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충선왕이 한반도 역사상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다. 네. 왕 위에 대체 뭐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설록화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엥? 이건 너무 현대 아닌가요? 게임기? 아, 드론? 리모컨으로 통칭을 할게요. 네. 예. 저거는 사실 그렇다면은 누군가 뭐 조종한다고 하죠. 그럼 누군가 충선왕을 네. 조종했을 것이다. 조종했다. 약간 그런 느낌? 충선왕이 제일 높은 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조종한 거지, 오히려. 반대로? 황제라든지. 원나라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 조종한 거 아닐까? 고려시대에 무슨 리모컨 얘기냐 하실 텐데 네. 충선왕이 타고난 전략가였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총명한 충선왕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리모컨 정치를 했다. 그럼 원나라에 가서 우리 충선왕은 어떻게 지냈을까? 그때 같이 지낸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무종과 인종이라는 친척이 있습니다. 이 무종과 인종은 우리 충선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가장 친하게 한 집에서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때 원의 상황이 어땠었냐면 성종이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네. 네, 그래서 권력투쟁이 일어나거든요. 네. 이때 충선왕이 신했던 무종과 인종의 그 즉위를 돕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권력 다툼에서 승리를 하면 뭘 하죠? 공신들에게 이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아, 그렇죠. 파티해야죠. 그렇죠? 네, 선물도 주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가까이서 나를 엄청 힘을 실어준 사람이잖아요. 충선왕에게 어떤 상을 주냐면은 충선왕에게 어떤 상을 주냐면은 심양왕이라는 자리를 줍니다. 심양은요, 지금도 그 지명 그대로 쓰고 있는 곳이고요. 자, 우리에게는 뭐 만주로 더 익숙한 곳입니다. 자, 이 만주, 심양이라는 그 지정학적 위치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 정치학에서는 고구려의 영토였죠. 그리고 한반도와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 군사교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뭐 거기 몽골족들만 살고 있던 곳이 아니고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많았구나. 있던 곳이에요. 보통 요지니까. 그래서 무종이 이 충선왕에게 이 심양왕 자리를 준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근데 이미 원나라는 황제가 있잖아요. 근데 심양왕은 또 다른 거죠? 네. 자, 원나라의 영토가 저희가 앞에서 봤다시피 엄청나게 넓잖아요. 네. 사실 그 원에 정말 많은 지역 중 하나인 심양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충선왕에게 자치권,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은 항상 질서가 황제가 그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전부 다 분봉을 해서 왕체제로 만들어서 그렇게 그렇구나. 다스렸죠. 그 왕들은 대부분 자기의 신복 아니면 사실은 혈족들이 보내서 이것을 했었는데 원질서 하에서는 고려왕보다 심양왕이 더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심양왕이 됐잖아요. 한 시점에. 네. 그리고 고려왕이 됐습니다. 26대 왕.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 이 양쪽의 정사를 또 심지어 문화권도 다른 두 국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지도를 보시면은 사실 고려에서 심양이 그 당시에 말 타고 가마 타고 가려면 야, 저 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나는 심양왕이기도 하고 고려왕이기도 한데 이제 어디인가로 가서 살아야 돼요. 네. 충선왕은 원의 수도 대도에. 이거 봐, 원나라 사람일 확률이 높아졌어. 아, 그래. 자연스럽게 앞에 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원을 갖고 싶어서 저기 대도에 있었네. 원에서 멀어지면, 대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본인이 생각했구나. 그렇죠. 권력의 핵심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굳이 이제 고려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고 거기서 난 뭐 하기로 한다? 리모컨 통치를 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거리가 꽤 되는데 저렇게 대도까지 가면 너무 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통치하는 것을 전지 정치라고 합니다. 왕의 명령을 교지라 그래요. 그 지를 전달하는 거죠.
통신 수단이 없잖아요. 휴대폰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신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말을 띄우면 말이 막 가가지고 한 보름 한 달 정도 가가지고 신하들 의견을 받아. 그럼 신하들이 이러하옵니다. 그럼 두두두두 보면 또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무험하다. 내 뜻대로 와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다 보면은. 그리고 그 편지가 바뀌면 어떡해요? 이게 진짜 신하들이 나쁜 마음 먹고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그래. 신하들이 싫어서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그래. 바꾸기도 맞아. 하고 내용을 바꾸면. 그렇지. 배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이게 충렬왕이 죽은 이후잖아요. 충렬왕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든 고려 근처에서 비볐을 것 같은데 어차피 자기 적수는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해버린 것 같아요. 맞아. 마음 편히 그냥 비워버린 거죠. 야, 그런데 쿠데타라든지 이 신하들이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안에서 뭔가 내 의견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그런 정세가 걱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래, 왜냐면 자리 비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쿠데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원군이 또 있어가지고 무력으로는 그거는 안 되는데 이제 얘가 부정부패를 일 전달하는 애가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런 어떤 그 충선왕의 리모컨 정치 네. 네. 이게 뭐 오랫동안 하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좋다 나쁘다 뭐 부작용이 있었다 이런 걸 떠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고려에서도 사실 계속 이 패단이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왕이 없어요. 왕이 좀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 4년 뒤인 1312년에 네. 원 황실이 그냥 저기 고려로 돌아가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머! 너무 슬퍼요. 네.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 그랬더니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린 것 같아요. 심양왕을 선택을 하거든요. 와. 그리고 구질구질한 진짜. 고려왕은 자신의 아들인 충수왕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물려줘버려요 그냥? 네, 네, 예. 안 하겠다는 거네. 포기했네. 그런데 이게 본인은 욕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네. 본인이 이제 황제가 되는데 기여했던 무종과 인종이 죽게 되면서 어머 연인 충선왕의 끈이 떨어져 본인 살아있는 와중에 라인이 끊겼어 조카들이 라인, 먼저 죽었어요? 네 라인이 끊어졌어요 어떻게 이제 어떻게 끝났다 얘는 근데 끝났네. 문제는 뭐냐면 네. 그 다음 왕인 영종이 즉위를 했는데 이 사람은 또 충선왕과 반대파 사람 야 그래서 충선왕한테 영종이 아유 이제 저기 불경 공부를 좀 하시라고 마음 수양을 좀 하시라고 불경. 티벳으로 불경 공부를 하러 간다라고 쓰고 가로 열고 유배당했다 15,000리를 반년 동안 걸었는데 이게 약 6,000km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7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가는 길을 나가라는 거네 그리고 옆에 이제 그 수행원들이 따라갔겠죠 이 수행원들은 또 무슨 죄야 이거요 진짜 가다가 전하 전 미안합니다 전 여기까지인가 보고 하면서 도망가 버리고 저도 도망가요 저도 왜냐하면 도망가. 내가 제일 먼저 빠졌어 도망가 나갈 때는 형 출발 안 했을 거예요 출발하는 날 연락 출발 하실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감독님은 네. 그냥 대도에 있어 계속 지금 즐겨봐 이 채널